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적군, 가장 많이 전쟁을 했던 이스라엘과 가장 많이 전쟁을 해 성경에 보면 블레셋입니다. 팔레스타인 블레셋. 거기에 다윗이 망명을 가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자기 식솔들을 가정들을 다 데리고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는 겁니다. 다시. 그때 다윗에게 야, 너 내 옆에서 호위해라. 너가 내하고 같이 가서 너희 민족을 같이 박살내자. 이러니까 다윗이 아, 좋다. 뭐 내 여태까지 내 망명 생활하면서 1년 6개월 동안 당신 내가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당연히 도울게. 이러니까 이 왕이 만약에 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는 내 호위병이 되게 내 옆에 두고 평생토록 같이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면서 지금 전쟁을 가는 겁니다. 그런 장면입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벳에게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샘 곁에서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두목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 다윗의 부하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두목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잘못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며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전령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예. 여러분, 우리 부처, 석가모니, 불교죠. 불교의 탄생, 석가모니면. 이분은 30살 때 도를 깨쳤습니다. 30살 때 도를 깨치고, 언제까지? 80세까지 인도의 북부를 돌면서, 그 주로 북부지방의 구석구석에 돌면서 이 설법을 자기가 터득한 깨달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죠. 불교는. 그러니까 30세부터 80세까지인가 약 50년을 저 인도 북쪽에 구석구석 마을마다 가서 제자들이 따라오고 따르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도를
가르쳤다. 우리 이슬람 있잖아요, 지금. 마호메트 믿는, 알라신, 마호메트를 믿는, 마호메트를 믿는 게 알라를 묻죠, 알라를. 하나님을 믿는데, 마호메트가 이제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래서 만드는 게 코란입니다. 이 사람은 약 40세 때 자기가 동굴에 들어가서 모든 기독교가 너무 그냥 핍박하고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 핍박하고 이런 잘못된 것을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하면서 동굴에 들어가서 받은 것이 코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온 게 이슬람의 성서적 코란입니다. 이 사람은 약 20년 동안 60세쯤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마호메시 죽을 때까지 약 20년간을 계속 하나님의 계시 받았던 코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었습니다. 632년에 죽었죠. AD 예수 죽고 난 그 후 약 600년 뒤에 이 사람은 설파하다가 30년간 20년간 정도 설파하다가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오늘날의 큰 3대 종교가 된 겁니다. 예수는 그럼 몇 년 동안 예수는 30살 때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자 하나님 나라가 왔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십시오 하고 한게 불과 2, 3년도 안 된다. 약 2년 정도 지금 3년 사이에 가셨다. 33살쯤 죽었다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전했던 것은 한 2년 정도 안 되겠나요? 단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요. 한 분은 약 50년을 설파를 했고 한 사람은 20년을 설파를 했고 한 분은 2년 정도를 설파를 한 겁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근데 세계 최고의 많은 신자를 거느리고 있죠.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한 50년, 20년, 단 2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어떻게 전 세계에 많은 이런 신도들을, 성도들을 낳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아니, 예수님은 뭐 특별한데? 여러분, 여기에는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에 죽었습니다. 석가모니 죽었습니다. 석가가 다 죽었어요. 근데 다 죽었으면 그래서 지금 그 전했던 말씀이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전했던 말씀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예수가 죽었는데 예수가 다시 나타나버린 겁니다. 아니 죽었던 예수가 안 나타났으면 예수의 말씀이 전해지겠죠. 똑같이 불교처럼 마호메처럼. 그런데 끝났다. 예수가 십자가도 아 결국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다시 자기 직업 찾아가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버린 겁니다.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자기들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가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예수를 봤다고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기도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와서 한 막 예수를 봤다 문 열어라 하는데도 아무도 그것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르죠. 그래서 급속도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맞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주셔서 영으로 살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그 많이 그죠? 보았던 사람들이 전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하는 로마 제국에 그죠? 목숨 걸고 우리는 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직접 봤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종교하고도 다릅니다. 사실 보았던 사람들이 전하는 게 여러분 더 확실하잖아요. 안 보고 들었던 것을 전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봤다 하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우리가 이런 예수를 이 사순절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에게도 정말 살아서 돌아오시는 정말 실제로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다. 이것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면 성경을 매일매일 볼 때마다 기도를 매일매일 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는 거죠. 교통하게 된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나아갔으면 참 좋겠다. 살다 보면은 한 사람은 어떤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원칙을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원칙주의자라고 합니다. 나쁜 짓이나 뭐 자기하고 안 맞는 것들은 절대 안 하는, 탁 지키는 사람. 이걸 우리가 참 저 사람 정도를 걷는 사람이다. 원칙주의자다. 이렇게. 또 한 부류는 어떤 사람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때그때마다 내가 어려울 때 또 내가 뭔가 이익이 생기려고 할 때 원래 정직하고 바르게 해야지 했던 게 싹 돌아서, 그죠? 그것이 싹 변심이 되어가지고, 마음이 변하는 것을 기회주의자다. 순간순간, 그때그때마다 자기가 편하게, 유리하게, 거짓말도 잘하고 이런 것을 기회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이 도망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죠? 왜? 아니, 자기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냥 블레셋의 거인, 2m70이 되는 거인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거인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또 블레셋하고 전쟁, 그때마다 이제 그 블레셋 거인을 죽이고 나서 막 백성들이, 장군들이 정말 저건 뭐 대단하다 하니까 전쟁마다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야, 이거 뭐 이런 것은 전설이다. 그죠? 저게 실제일까? 정말 가는 데마다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야단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전쟁 나가면 1,000명 죽일 정도면 다윗은 뭐요? 수만 명을 죽이는 용사다. 이러면서 사울을 외치는 것보다 다윗을 외치니까 이 왕이었던 사울이, 이거 큰일 났죠. 저 자식이 내 아들이 말이지. 앞으로 왕을 이어야 되는데.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전쟁 나가면 이거 뭐 나가는 쪽쪽 승리하고 돌아오고 이러고 백성들은 전부 다 앞으로 네가 왕이다 왕이 되려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정적을 없애자. 이래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고는 이제 도망가기 시작하죠. 여러분 8년이 지났습니다. 다윗이 한 10년 넘게 도망다녔다. 그죠? 지금 말하는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속속들이 다 뒤지고 찾고 이러는데 다윗은 숲으로 광야로 피하고 피합니다. 그러다가 이 27장에 보면 오늘 우리 입장 보면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8년을 도망다녔는데 이제는 특공대 3,000명을 불어서 반드시 잡아라. 그리고 뭐 보상금 그렇겠죠. 사울이 저건 반드시 잡아오너라. 그럼 내가 너희들한테 큰 보상금 준다 막 이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27장에 보면 이거 이제는 안 되겠다. 나도 지쳤고 사울 왕이 이제는 나를 잡으려고 완전히 그냥 거미줄 치듯이 잡으러 오고 있다. 조여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잡힐 수밖에 없구나 하고 어디로 간다?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가는 겁니다. 망명을 가는 거죠. 식솔을 데리고 자기 부하들 600명 데리고 부하 600명의 그 가족들 식솔들을 다 데리고 아기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 가서 내가 여기 망명할 테니까 이거 조그마한 자리 하나 주고 살려달라 이러니까 아기스가 보니까 이거 소문나 있는 다윗이거든요. 아니 우리하고 전쟁할 때마다 이 승리한다는 놈이 우리나라에 망명을 오겠다. 아이고야 대환영이죠. 그래 어서 오너라. 그리고 저 국경 너희 나라하고 국경 그쯤에 너희들 마을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잘 살아.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면 너는 이제 내가 이용해야지. 안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환영을 해주는 겁니다. 27장에.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여기서 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먹을 것까지 다 원조해 주면서 살게는 안 합니다. 거기서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 그래 너희들 마을에 너희들 백성들하고 잘 살아라. 이러다 보니까 다윗이 먹을 게 있어요. 아니 자기 부하 600명에 식솔들까지 하면 몇천 명은 안 되겠습니까? 자녀들, 아이들, 부인, 아이들 이러면.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간다? 뭔가 약탈을 해서 뺏어와야 되니까 그 근방에 있는 블레셋하고 친한 그 마을에 가서 물건을 약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막 뺏어와서 하는. 그리고 나서는 어? 상납을 하는 겁니다. 아기스 왕한테, 블레셋 왕한테 어 이거 금, 어 이거 뭐 좋은 거, 술 뭐 다 포도주 막 이러면서 상납하니까 아기스가 물어보면 야 너 어디서 이렇게 좋은 거를 가져오냐? 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러니까 아 예, 그 우리 응? 유대 땅 다윗의 고향이죠. 그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점령해가지고 내가 뺏어온 겁니다. 속이는 거죠. 거짓말을 하죠. 내가 이제 어차피 망명 왔고 저기서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내 저 원수 같은 이스라엘 마을들을 쳐서 사실은 이스라엘을 친 게 아니고 그죠? 이 블레셋 근방에 있는 부족들 그술 아말렉 이런 데 가서 쳐가지고 뺏어왔는데 상납할 때는 좋은 것만 딱 골라서 하는 겁니다. 다윗이 살기 위해서. 그리고 아기스가 야, 너 어디서 갔다 왔는데 이거 어디서 뺏어온 거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면 아 예 이스라엘을 쳤다 이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살기 시작하죠. 참 삶이 여러분 그죠? 자기도 모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얼마나 신실합니까?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정말 발가벗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눈처럼 희게 해주십시오. 정말 맑은 물처럼 내가 변하겠습니다 하고 이랬던 다윗이 이 삶에서 보면 여러분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왕은 엄청 이제 신뢰가 되는 거죠. 왜? 자기한테 매일 상납하죠. 좋은 거 바치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또 괴롭히고 왔다 그러죠. 대신에 다윗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 아말렉 그죠? 이 주변에 있는 국을 칠 때는 남녀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왜? 혹시나 한 사람이라도 살려놓으면 아기스 왕한테 가서 아이 다윗이 쳐들어와서 우리 부족들 다 죽이고 다 뺏어갔다 이래버리면 다윗은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안 말리고 다 죽고. 그러니까 여러분 살기 위해서 잔인성, 폭력 이런 게 다윗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원래 아이들 나이 든 사람들 전쟁에도 살리잖아요. 살려줘야 되는 게 이게 하나님 법칙이고 또 인간적으로도 그게 도덕적으로도 살려주고 그 사람들이 싸울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시도 안 말리고 다 죽여버립니다. 여기서는 죽이고 물건만 싹 약탈해서 좋은 거 싹 주고는 상납하고는 먹고 살았던 다윗이다. 그런 내용들이 27장 28장에 보면 나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비 맞추고 그죠? 자기 추종자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우리가 아까 그랬습니다. 원칙주의자고 기회주의자가 우리가 기회주의자가 될 때가 되게 많죠. 우린 뭐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뭐 주일도 바빠서 뭐 이런 일이 있어 저런 일이 있어서 이러고 또 내가 아, 조금만 가질 수 있으면 뭐 거짓말하는 것도 우습게 거짓말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들이 기회주의자가 될 때가 많다. 다윗도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시편에 시편이 1편부터 150편까지 기도와 노래들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들이고 이게 시편입니다. 가장 성경책에 가장 책이 부피가 두껍고 제일 길죠. 150편 안에 다윗의 고백이 다윗의 기도가 다윗의 찬양이 제일 많습니다. 약 100편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블레셋의 망명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잔인성을 나타내고 이랬던 이 다윗이 비굴함도 보이고 그 상납하면서 왕에게 그러면서 다윗이 하는 말을 우리 읽어보면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소리예요. 주의 종이 당신의 종이 내가 여태까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느냐 이런 소리 하면서 원래 다윗은
하나님의 자기가 왕 될 거라 알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만을 찬양했던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비굴성 이런 것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다윗도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데 이 기간 동안 1년 6개월 동안 1년 약 4개월인데 이 블레셋의 망명에 있을 때가 4개월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하는 게 한계도 없다 이 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핑계 대고 거짓말하고 잔인하고 속이고 싸우고 또 비굴하고 했던 이 기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시편에도 하나도 없습니다. 참 묘하죠 여러분. 이 사단 말이죠. 이 사탄은 이 악마는 교묘하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있나. 그 거짓말 그 뭐 네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살기 위해서 그 좀 속이고 네가 이익 취하는 건데 살기 위해서 네가 약자 응? 저 사람이 너를 강하게 하는데 너도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고 폭력을 하는데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야 하면서 우리 영을 계속 침몰시키죠. 이 사단은 핑계를 변명을 계속 주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데 네가 어떻게 안 싸우면 되냐 하면서 우리의 영을 계속 파멸시키는 겁니다. 갉아먹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는 원칙을 딱 지키고 안 해야 될 건 안 하고 그죠? 정확하면 정확하고 그거 어디까지 목숨이 데려올 때까지 목숨이 내가 내놓더라도 정확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다윗도 저희들도 이런 모습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가 점점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에도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찬양했던 게 없을 정도였다. 28장 1, 2절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면 예, 지금 여기서 이제 1년 4개월 동안 살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 아기스가 블레셋은 다섯 방백들이 이 부족들이 왕들을 다 두고 있습니다. 연합해가지고 대대적으로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 제거 끝내자. 끝내버려야 된다. 더 이상 우리가 전쟁할 때마다 지고 싸우고 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끝내자 이러고 있으면서 다윗에게 망명화 있으니까 우리 편이 된 줄 알고 다윗에게 야 너 이번에는 나하고 같이 가서 전쟁한다. 그러니까 너가 모든 것을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된다. 너 이번에 우리 편이 돼서 우리 쪽에 싸워서 저쪽을 끝내야 된다. 너 옛날에 우리하고 싸울 때 너 백전백승 했잖아. 그 실력을 보여라. 분명히 알아라 하면서 너 우리 쪽에서 싸운다 이러니까 다윗이 당신의 종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보십시오. 딱 하면서 이야기를 그렇게 하면 입장이 곤란하죠. 여러분. 실제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다윗이 전쟁을 자기가 전쟁할 때 이스라엘 장군이 돼서 가서 블레셋하고 매일 싸울 때 군사들이 다 보고 백성들이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돌아오면 전쟁 승리하면 막 만세 만세 하면서 사울 왕보다 당신이 낫다 당신이 앞으로 우리 왕이다 이랬던 다윗인데 전쟁에 뜨고 가서 보면 어 저거 도망다니더만 저쪽 편 됐네. 그래서 설사 이기도 영원히 못 가고 저,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히 못 가죠. 배신자죠. 배신자입니다. 하나님부터 기름은 부어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인데 아이 나 뭐 이제 그거 필요 없다 하고 그래서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뭐 똑같은 거죠. 아니 저 앞으로 우리나라 왕 된다고 했던 다윗이 저쪽 나라 장군이 내가 전쟁하러 왔네. 그래서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영원히 이제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는 거죠. 백성들로부터 버림받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속에 있다. 그런 입장이 참 난감한데도 다윗은 살기 위해서 우선에 만약에 여러분 이게 대답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죠 이제. 안 그러면 죽거나
살기 위해서 자기만 도망댑니까? 식솔들이 지금 엄청난데. 이 살기 위해서 당신의 종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알았어요. 당신 옆에 딱 붙어가지고 내가 당신 지키면서 전쟁 이기게 해줄게 하면서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 때가 참 많죠. 이거 하자니 거짓말이고 안 하자니 입장이 곤란하고 저 사람이 저걸 원하는데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꾸만 교묘하게 사단은 조금씩 조금씩 우리한테 이런 입장을 가지게 하면서 파멸로 점점 만들죠. 점점 나 교인인데 하나님 자녀인데 나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점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렇게 하면서 점점 멀리 갈라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더라. 그죠? 그래서 이제 전쟁 나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가서 어디에요? 다섯 방백들은 다섯 두목은 앞장서고 이 아기스 왕은 뒤쪽에 그 옆에는 누가 다윗이 호위하면서 다윗의 부하들하고 같이 딱 나갔습니다. 이제 1장 29장 1, 2절입니다. 딱 나가서 좋다 한번 해보자 이러니까 3절에 이 29에서 3절에 딱 보니까 다섯 장군들이 두목들이 보니까 어? 지금 뭐야? 다윗이 옆에 있네. 아니 망명 와서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 어디 구석에 저 국경 근처 어디 변두리에 산다는 걸 시글락이라는 곳에 산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야 전쟁까지 그러니까 왕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죄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요 왕이 야 쟤 내 지금 1년 넘게 데리고 있는데 정말 잘해. 저거 이미 떠난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이제. 이스라엘 장군이 아니고 응? 이스라엘에 가서 다 죽이고 물건 뺏어와서 좋은 것들 우리나라 우리 쓰라고 상납하고 하는 좋은 친구야. 정말 믿을 만한 친구니까 내가 전쟁 데리고 온 거야. 걱정하지 마 하고 아기스가 이 자기 블레셋 다섯 두목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목들이 말 아이고 당신 참 어리석구나 하는 겁니다. 참 그 속고 있어 이러면서 쭉 내려가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죠. 쟤는 지금 쇼를 하는 거요. 쟤가 우리하고 전쟁 갔다가 싸우는 척 하다가 이스라엘 군하고 그죠? 자기는 우리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오고 뒤에서 목을 다 쳐가지고 그거 뺏어 목 장군들 목 가져가서 사울에게 가서 자 내가 적군의 목을 가져왔다 이러면 여태까지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살려두고 환영할 거 아니냐. 그걸 당신이 어떻게 지금 좋아하고 있다고 신뢰하고 있다고 믿었다고 당신은 그런 이야기 하느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섯 등을. 그러면서 돌려보내. 저 지금 저 변두리에 자기들 사는 곳에 그 돌려보내라 이러는 겁니다. 거기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아니 나는 정말 이 친구를 믿고 내 호위병으로 내 옆에 딱 다윗의 부하들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두고 가서 승리하는 걸 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이 다윗을 국방부 장관에 앉혀서 영원히 내 옆에 있도록 하려고 약속을 합니다 지금. 그죠? 아까 우리 28장에 그랬는데 아, 이 다섯 방백의 두목들이 이야기 들어 그것도 맞거든요. 아, 이거 뒤에 있다가 전쟁이 한참 벌어지는데 다윗의 군사들 가서 자기 백성들 장군들 다 죽여버리면 사기가 떨어져서 그거 들고 가서 사울에게 살려달라 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 달랩니다. 어이 다윗 미안하다. 당신 여태까지 내가 참 신뢰하고 믿고 정말 우리 친구처럼 응? 신하와 부하처럼 부하와 응? 왕처럼 이렇게 정말 잘 지냈는데 아, 나는 데리고 가고 싶은데 우리 두목들이 당신 안 된대. 어쩔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발끈하죠. 아니 여태까지 내 당신한테 보여준 거 안 받느냐고. 내가 당신한테 말이지 얼마나 지금 응? 당신 부하로서 당신을 종으로서 당신의 종으로서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아이 나라 막 다윗이 일부러 어깁니다. 다윗의 마음은 실제로 안 그랬겠죠. 여러분 자기 민족을 치러 간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어쩔 수 없어서 지금 기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 갑시다. 내가 당신 호의해 줄게. 내 전쟁 승리해 줄게. 말은 그렇지만 이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겠죠.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안 해야 되는데, 이게 거짓말하고. 이런 짓 안 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활, 성질도 안 해버리고, 돌아서면 후회하고, 다윗의 마음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데 마침, 누가 말립니까? 자기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자기로서는 식솔될, 천 명이 넘는 사람을 데리고, 자기 혼자 도망가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때는 요랬다, 저 때는 저랬다, 이러고 있는데, 이걸 어찌 해야 되느냐고 고민하고 있는데, 다섯 방백이 정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겁니다. 해답을 그대로 주는 겁니다. 넌 저 시골에 그냥 가가 있어. 못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싹싹 빌고, 다윗 미안하다, 미안하다. 난 정말 당신 믿고, 당신 정말 좋아하고, 정말 당신 전쟁 잘하고, 데리고 가면 우리가 무조건 이길 줄 아는데, 우리 두목들이 싫어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하면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충분히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충분히 다윗의 입장,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위기. 정말 내가 결정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이것도 못해. 또 이 사람한테 뭔가 구걸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 부탁하려고 해도 저 사람이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도 몰라. 괜히 말했다가 실없는 사람들. 도저히 내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잠도 못 자고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죠. 다윗의 심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도 하고 또 폭력도 쓰고 아부도 하고 이게 본심이 아닌데도 벗어난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입장 난감하죠. 참 난감합니다. 이게 뭐 자기로서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 하나님이 이 그 원수의 두목들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다윗으로서는 이게 풀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풀 수 없는 문제들 우리는 도저히 이게 우리 머리로 우리 힘으로 돈이 없어서 이게 실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다윗을 버리지 않고 뭐요? 이미 하나님은 점지한 겁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놨어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자녀로 선택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풀 수 없고 우리가 도저히 이거 헤어날 수가 없고 이때 어찌할 수 없이 기회주의자가 됐다 원칙주의자가 됐다 왔다 갔다 하는 이 다윗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어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신묘막적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해결해 버리더라. 깨끗하게 해결해 버려. 대신에 다윗이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30장에 가보면 돌아갔는데 마을 가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잔인하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고 다 물건 뺏어 다시 이 시글락 그죠? 거술 이 부족들이 모여서 쳐들어와서는 다윗의 아이들 자녀들 막 약탈해서 다 뺏어 가버리면 그러니까 나쁜 짓에서는 절대 안 되죠. 너무 잔인하게 다윗이 물론 그 뒤에 보면 다윗이 또 가서 찾아오기는 찾아오지만 피해 이 보복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위기들 우리에게도 오늘 다윗처럼 충분히 이런 선택 저런 선택도 못하고 이걸 어찌해야 좋을지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이걸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흘러가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세월에 맡기고 하나님께 그냥 던져놓은 것들도 우리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걱정하고 난감해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게 사는 게 맞나?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게 어찌 해야 되지?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지금 힘겹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난감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지금 제대로 사는 거고 정말 내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건지 이런 문제도 우리 앞에 선택할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문제 다윗 같은 이런 문제들 그렇죠? 그래서 헤매고 방황하다가 시간만 자꾸 가는 이런 문제도 우리 앞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양다리 걸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나한테로 가져오너라. 오늘 이 신비하게 다윗이 자기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를 오히려 적군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앞에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라고 하늘이 항상 열려있다 이런 거예요. 하늘은 길이 항상 열려있다. 나를 만나라, 나를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난감할 때 정말 이건 아닌데 해야 되나 이럴 때 오늘 다윗 같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돼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의뢰하고 정말 한 방에 깨끗하게 풀 수 없었던 문제를 다윗에게 푸는 것처럼 나에게도 풀어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찾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이 다윗 정말 살기 위해서 정말 보통 때 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을 벌리기도 합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증거인멸을 위해서 무자비하게 살육도 하고 또 살기 위해서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온갖 상납을 하면서 비굴함까지 보이는 이것 때문에 점점 살기 위한 핑계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성경 어디에도 이 기간에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방에 정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십니다. 진퇴양난에서 어찌할 수 없었던 다윗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다시 새롭게 변하는 다윗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위기들 이런 선택 저런 선택도 못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우물쭈물하고 또 그러다 보면 생기는 많은 실수들 잘못들 일어납니다. 또 정말 이렇게 살아가도 될까? 이렇게 목적 없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한 방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길이신 주님을 찾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사시는 신묘막적한 신기한 일들을 체험하는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사순절 기간뿐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는 답을 얻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찾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인자하심 주님의 그 용서하심 깊이 깨닫는 사순절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